여보세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. 예. 네네, 네이버 그 블로그 보고 연락드린 건데요. 네. 네, 제가, 몸에 조금 불편한 증상이 있고, 그래서 예전에 좀 천도제 같은 거한게 있어요. 네. 근데 이게 잘된 건지 안된 건지 제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고, 몸에 불편한 증상은 좀 아직 남아있는 그런 기분? 느낌? 그래서,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좀 예. 도움 좀 요청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좀 여쭤보려고. 예. 확인이 가능하죠. 어떻게 제가, 네, 어떻게 방법을, 네. 지금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전화 음성만 듣고도 심용으로 이제 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그것도 예.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? 그냥 비용 없이 제가 봐드릴게요. 아, 네네. 잠깐 계셔보세요. 네. 지금 본인도 왼쪽 눈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. 눈이 좀 피곤하거나 이물감이 있거나 맞아요. 눈이 며칠이. 따갑거나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하거나 네네. 우측 눈보다 조금 이렇게 시야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. 네네. 잠깐만요. 지금 코도 양쪽 코가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. 다시 말하자면 코가 좀 시원하다고 느끼지는 못해요. 약간 좀 막혀 있거든요. 네네. 거기 그 콧대에서 콧대 그 콧구멍 콧대 그 부분이 아니고 콧대에서 그 위로 좀 올라가면은 거기 눈 옆에 그 움푹 파진 데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는데 거기가 좀 막혀 아, 그래. 뭐, 있어요. 이렇게, 몸에도 안 좋은 게 달라붙거나 그런 건가요? 예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귀신들이 있다는 거죠. 아. 잠깐만. 지금 귀도 그 우측 귀가 조금 막혀 있네요. 우측기가요? 예. 그 왼쪽 귀보다 우측 귀가 다시 말하자면 네네. 왼쪽 귀 50%, 우측 귀 50%, 100% 돼야 귀가 뻥 뚫리거든요. 근데 지금 왼쪽 귀는 한 45%, 우측 귀는 30%에서 35% 정도, 약15% 정도가 잘안 들려요. 아, 네. 예. 잠깐만. 잠시만요. 그 목을 좌우로 돌리면 그게 왼쪽으로 조금 목이 뻐근할 거예요. 한번 돌려보세요. 왼쪽으로 돌릴 때요? 그러니까 좌우로 몸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목만 좌우로 돌리면은 그 왼쪽 부분, 왼쪽 귀 밑에 쪽에 예, 그 부분에 좀 약간 결림 현상이 있을 텐데. 하도 다 뻐근하다 보니까. 예, 그 부분 안 좋고요. 지금 본인 목구멍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아, 그래요. 다안 좋은 게다 있는 건가요? 예, 그 목구멍이 안 좋다는 것은 그 물을 한컵쭉 마시려고 하면은 아마 한 컵, 원샷으로 못 마시죠?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, 예? 잘. 물을 그렇게 먹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예, 그 목이, 그냥 그물한 컵을, 생수 한 컵을 그냥 꿀뚝꿀뚝 마셔야 배까지 쑥 내려가는데, 그 목구멍에서 걸림 현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. 지금 목구멍 상태가 안 좋거든요? 그 양쪽 목 주위도 안 좋습니다. 저만 이렇게 안 좋은가요? 예. 다, 아, 그래요. 그 왼쪽 거기 겨드랑이 밑 쪽에 왼쪽 가슴 저 꼭지를 중심으로 해갖고 겨드랑이 밑으로 해서 거기 왼쪽 갈비뼈 그 부분도 조금 별로 안 좋으시네요. 예, 아, 우측도 마찬가지고요.
그 장이 좀 별로 안 좋으세요? 네. 장이 조금 예, 아랫배가 좀 가끔씩 좀 뭐랄까 차갑거나 아니면 네. 아랫배가 약간 뭐 좀 울렁거린다든가 아랫배 쪽도 별로 안 좋으시네. 배꼽 밑 쪽으로. 네. 그 우측에 그 척추 부분도 안 좋아요. 아, 네. 그 몸을 좌우로 움직이면은 좀 뻐근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. 네. 있죠? 네, 네, 있어요. 예, 척추도 별로 안 좋으시고요. 네. 예, 불면증도 약간 있으시네. 잠을 못 자나요? 네, 맞아요. 약간 두통도 좀 가끔씩 올 때가 네, 있고요. 네, 있어요, 있어요. 밥 먹을 때도 있고 항상 네, 목을 뒤로 지키면은 어깨가 당기거나 네. 아니면 그 목이 늘 피곤하고 고개를 자꾸 앞으로 숙이는 경향이 좀 있네요. 아 맞아요. 네 맞아요. 네. 그 목을 뒤로 지키시면은 목뼈가 굉장히 좀 아파요. 그 한번 뒤로 부엌 지켜보세요. 맞아요. 조금 네, 목뼈랑 어깨 다 통증이 있어요. 네. 네. 그 귀신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. 예전에 좀 건드려서 한 건데, 소용이 없었던 걸까요? 혹시? 네, 그 뭐, 구슬을 했다고 하지만은, 네. 실제 구슬을 한다고 해서 귀신들이 가는 건 아닙니다. 그 내 집안 조상님분도 있고, 네네. 내 조상이 아닌 분도 있고, 네. 그 이제 귀신들은 그, 내 몸에 들어오면은, 예, 스스로 나가질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제 눈 속에, 눈 속에, 코 속에, 귀 속에, 머리, 목, 뒤, 할 것 없이 온몸에 다 숨어 있습니다. 아. 예, 숨어 있는 귀신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. 그래요? 예, 그 찾아서 보내줘야 정신이 맑아지고, 몸도 편안하고, 육체가 편안하고, 잠도 잘 오고요. 아, 예. 그렇군요. 그럼, 네네네. 그 왼쪽 눈에는 그 본인의 그 네. 어머니 아버지 집안 쪽으로 네네 그 할머니가 왼쪽 눈에 있어요. 아 그래요. 아, 잠깐만. 네. 정조 할머니. 네네. 정조면은 이제 3대 본인 1대가 아버지가 2대고 그 위에 할 그 위에 분이에요. 네네. 이제 쉽게 해서 이제 아버지의 어머니 쪽으로. 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나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가족 관계. 네네. 잠깐만. 이분도 좀 옛날에 조금 공부 좀 하신 분이에요. 네네. 네 공부 좀 하신 분인데.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보면은 영적인 면이 좀 있고 촉이 좀 빠르고 촉감이 좀 빨라요. 네네. 예민하고요. 네네. 예, 이 할머니의 영향이 좀 큽니다. 어떨 때는 여성스러운 면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그 단도직업적인 그런 성격을 가질 때도 있고 항상 성격이 네네. 한 가지 성격이 아니고 하루에 두세 번씩 성격이 바뀌어요. 네. 맞아요. 네. 예, 이 할머니 영향이 크고요. 네. 잠깐. 그 왼쪽 코에는 본인의 어머니 집안 쪽으로 네. 그 남자분이 있어요. 젊어서 죽고 남자분. 잠깐만. 아, 네. 이분도 한 3대 정도, 3대 조 정도 돼요. 어머니 아, 집안 쪽으로. 네, 네. 그 본인도 아직까지 여자친구 없죠? 네, 지금 없습니다. 네, 이 남자도 젊어서 죽었는데 장가를 못 가고 죽었어요. 아, 네네네. 본인 술 안 마시? 술 좋아하긴 하는데 잘 안 마시려고요. 요즘 잘 안 마시려고 하죠? 네. 잠깐.
근데 이 남자분도 옛날에 그 젊어서 죽긴 했는데 술을 좀 좋아했던 남자예요. 네네. 사고로 죽은 남자. 네. 교통사고로 죽은 남자 혹시 몰라요? 어머니 집안 쪽에 윗대 정조 쪽에. 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런 거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. 네. 교통사고 비슷하게 사고로 죽은 남자분이 왼쪽 코에 있습니다. 네네. 대군.